닭에게도 물 주고 싶다. 보리수 났는데 보리수 열매가 달렸을 텐데 여기 있다. 여기 보리수. 아, 여기 밑에 다리털 면도해줘야겠네. 작약 만나러 가볼까? 응? 새로? 작약 만나러 가볼까? 쟤는 너무 많이 폈다. 어제 교육받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노란 수술이 있는 게 약용이래. 여기도 있다. 아, 그래. 치유작물에 어제 추억을 소환하는 클로버도 있었어. 클로버. 제로. 너도 놀아달라고? 너도 놀아달라고? 여기도 있다. 벌레 있다. 벌레. 벌레. 아, 벌레. 오. 이렇게 꽃을 피기 전에 화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가 필요하고, 약용으로 쓰실 분들은 이 뿌리가 필요하니까. 뿌리는 9월달에 필요하고 지금은 5월, 6월달에는 꽃이 필요하고, 뿌리를 키울 거면 지금 위에 절화로 꽃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 이쁘네. 또 어디 있을까? 여기도 있지. 여기는 아직 여리여리. 여긴 꽃대가 세 개밖에 없어. 걸음기가 약하네.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도 있다. 이건 더 이쁘다. 화단 안에 심은 건데. 우와. 우와. 이건 정말 예쁘다. 아. 이게 관상용인가 보다. 우와우. 꽃봉오리도 크고. 그래, 너는 화단에 들어올 만해. 화려하다. 모란하고 믹스한 것 같아. 봐봐. 그치? 맞다구요. 와,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 또 어디 있을까? 와, 아카시아 만발하였어요.